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 바다마! 물이 왜 없지? 뻘밖에 없어. 좀 뻘 들어가면 막 힘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야? 나는요 바다의 박사. 저게다 저게. 저 분 왜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왔어 너? 에그 박사라고 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니 또 왜 왔어? 또 내 분량 다 뺏어 먹으려고. 바다와 관련된 해양 생물을 저희가 찾아본다고 해서. 예. 입장하셨어요? 왔습니다 선배님. 아니 근데 바다에 온 건 왔는데 물이 없어. 선배님, 꿍님. 아 이렇게 바닷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난 거를 바로 썰물이라고 합니다. 썰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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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물. 근데 저희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왜 둘이 불렀습니까? 혼자 부르지. 이분 뒤에 있는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그쵸?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저희가 보호하러 온 거예요? 이곳의 중요성을 알리는 쇼츠 제작 대결을 위해 오늘 모였습니다. 보나 마나 제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멸종 위기종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줘야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 아니, 누구죠? 네. 어휴! 경찰 아니에요, 경찰. 경찰. 저희는 국립해양생물장을에서 해양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섭 박사입니다. 네, 저는 이상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바꾹이라고 합니다. 알바꾹. 네. 예, 아, 저는 에그 박사, 에그 박사입니다. 여자 예. 예. 박사 아니잖아요. 그걸 가만히, 네, 모르는 척 하세요. 갯벌에서 네.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갯벌도 그렇고 우리나라 해양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 나 가고 싶다. 박사님 두 분이 짝꿍을 하고 싶으신 분 뒤에 서실 거예요. 아~ 여기는 그 말만 잘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사님한테 진짜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만. 저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 자연과 소통을 해. 자, 결정해 주세요. 저 오! 아, 나 됐었어! 그림자 떴어, 그림자 떴어. 추워, 추워!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야, 뒤에? 가만 차려 보실게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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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이브. 아. 야! 아. 야! 아, 왜 안 좋아? 아, 그러세요. 이게 벌칙이야! 아이고 박사님 바다가 아니라 지금 도로를 걷고 있어요 지금. 아 어디 가요? 저쪽에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 저 안내판으로 가시죠. 안내판이요? 네. 이 아래 세종은 해양보호생물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해서 법으로 보호하는 생물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미리 이 생물들은 잡거나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네. 저 개나 고등어 갖다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잡으면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징역이 3년 이하고요. 매우 큰 벌금을 받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생물이 보이면 잡으면 안 되고 눈으로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그렇죠. 뭐 부득이하게 잡거나 하더라도 그건 이제 크게 피해가 없게 해야 네. 되겠죠. 박사님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기 있는 갯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유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유의사. 특히 썰물 밀물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네. 밀물 네. 썰려 나갈 때 썰물. 특히 서해 같은 경우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물이 차서 들어오는 시간이 11시에 만조였다가 오후 6시까지 물이 점차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갖다 모르고 조사하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 네. 근데 갯벌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서 탐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는 뭐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냥 땅이에요. 이 땅을 갯벌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여기도 엄연히 갯벌이 맞고 갯벌 중에서 제일 위쪽에 바다의 영을 제일 좀 덜 받는 육지랑 가깝는 경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용해서 쓰기가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척이나 이렇게 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아니면 도로를 만들면서 실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아까 같은 생물들이 서식지가 사라졌군요. 사라지고 서식지가 파괴돼가지고 이럴 수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렇죠. 와, 여기까지가 지금 다 바다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만주 때 되면 여기가 다 바다로 되는 거죠. 와, 내가 바다를 걷고 있다니. 이거 뭐야? 웬 배추가 있어? 이거 누가 수확하고 이렇게? 바다에도 식물이 있거든요. 해조류라고. 미역. 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돌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살고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저 한번 파보게요. 한번 파보시죠. 옆으로 이렇게 해서. 꼭 밟아주지, 됐다.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흙들을 부셔보시면은 여기는 빈 집이네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개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200종에서 300종 정도 사이가 됩니다. 꽤 많구나. 예. 이런 구멍 같은데 그 개들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구멍 엄청 큰데요? 예, 큰 게 있네. 제가 딱 잡을게요.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요, 개가? 예, 어떤 거는 뭐 1m까지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있다. 칠개라는 개예요. 칠개요? 예, 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이런 갯벌 같은 데 제일 많이 있는 종류 하나라고. 아, 등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약간 길어요. 네네네.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까지 좀 큰다고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마디요? 예, 예. 밑에 배를 보시면은 네. 이게 배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넓게. 예. 컷은 이렇게 좁게 돼갖고 끝에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데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아래 품어야하기 때문에 배가 이게 넓구나. 그렇죠. 넓게 돼 있어서 안전하게 품고 이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에그박사 나와라 오바. 에그박사 지금 엄청 바쁘다. 많이 뭐 찾았냐 오바. 아우 한 6천만 원을 지금 번 거 같습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 대추기 고등은 서식지 주변에 똥이 국수처럼 생겼어요. 길게.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실제 이제 대추기 고등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똥의 흔적을 찾아라. 길쭉하게 쌓아놓은 똥. 오! 진짜 바닥에 국수가락 있어요, 국수가락! 이걸로 똥을 살짝 한번 치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똥을 치우겠습니다. 국수, 오, 진짜 국수 같은데? 오! 차! 찾았다! 고등 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대추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겉표면은 대추 모양이고 그리고 입구를 보게 되면 모양이 사람 귀 모양처럼 생겨서 대추귀 고등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고등은 폐호흡을 하는 종이라 물에 가까이는 이때 물에 잠기는 곳에서는 없어요. 물에 아예 잠기는 곳이면 이 종은 익사합니다. 되게 지금 건조에 딱딱해졌거든요. 말랐다 보니까 네. 흙 속으로 지금 몸을 파고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아, 네. 지금 한 두 번 건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그러면...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6천만 원. 아이고. 와, 이거 진짜 빵 났어. 어셔. 허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 움직여.